자,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역시 영수확인서. 영수확인서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더 반복합니다. 영수확인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대상이 누구죠? 국민인거주자. 국민인거주자. 그 다음에 외화 환전할 때, 근데 직업수단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뭐야, 송금되어 온 돈이죠. 그죠? 송금되어 온 돈의 하나죠. 맞습니까? 2번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3번. 한번, 거래 당사자는 영수 확인서를 외국한은행에 제출하며 외국한은행을 보관하죠.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서류의 보관은 무조건 모든 경우에 항상 얼마? 5년. 맞죠? 3번 맞는 말이야. 4번. 그럼 영수확인서에 기재된 영수사유, 무역거래다, 무역외 거래다, 자본거래에 따라서 매입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영수확인서에 뭐라고 쓰든 간에 우리는 뭐로 간주해? 단순 이전 거래로. 오케이? 외국인의 경우에 직업 사유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로 간주한다고? 해외 재산 반입. 그죠? 해외 재산 반입으로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단순 이전 거래로 간주해야지 그 영수 확인서에 뭐라고 쓰든 간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